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존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또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질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나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를 때 갖는 의문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근원적이고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시는 질문인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고 그 질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지. 근데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문만 하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질문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 제일 인간에게 물은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이 들어와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한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으시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물으신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이 무슨 짓을 하고 숨어 있는지 모르고 물으신 질문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궤도를 벗어나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담아 숨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입으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 그를 불러내시고 또 하신 일이 뭔가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살 길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낙담하여 주저앉아 있느냐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가서 낙담하여 엎드려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오셔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물으신 질문을 지금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질문 속에 엘리야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애던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엘리야를 보세요. 이제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에 턱심하여 유별하여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알도 물리치고 기도로 죽은 자도 살리고 기도하여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땅에 비도 내렸습니다.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대적해야 할 악의 세력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야, 왜 낙담하고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엎드려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세우며 오직 남한 남학군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자기 마음의 상태, 마음에 있는 것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음을 보고 허탈감에 빠져서 답답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근동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우상 숭배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세력들이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더 살기 등등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찾아 다니며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목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우자는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기적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의 은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까지 허물어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이제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일을 하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심에도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주변 상황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세요. 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지쳐서 다시 일할 자신도 없고 의욕도 없고 어찌해야 될지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게 알게 해달라. 그런 하나님께 한 며느린 그런 고백. 여러분 엘리야 심정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엘리야뿐만 아니라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는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평생을 육신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몸이 망가질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결과가 아무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마다 안 되고 실패했을 때 가정이 무너졌을 때 자녀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리고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생하였는지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허탈감과 실망감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 한국이나 미국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50, 60대 은퇴 앞둔 이 50, 60대 중년 남성들의 일탈로 해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삶을 가만히 보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뒤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고생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돌아와 보니 별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몸은 다 망가졌어요. 다 이제 늙었어요. 집에서 가족들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해 아내가 홀대합니다.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찬밥 심세를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이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생한 결과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나 의욕이 없어지고 힘들어하는 남성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드러는 그 사람들 중에 드러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아예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홈리스 생활하면서 지낸 사람들. 그 홈리스 중에 가만히 보면 이대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한번 잘 나가던 분들. 또 드러는 돈도 있고 이런 거 짱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륜을 저지릅니다. 일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에 빠집니다. 그렇게 심체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또 드러는 어떻습니까? 술로 탕진하면서 이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보내다가 중독이 돼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탈로 방황하는 이들을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해하고 길을 살리고 다시 재개하며 살 기회를 교회나 이 사회가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책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허탈감이 올 때가 참 많아요.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나름대로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일해왔는데 사역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붕대지 않고 항상 더 자꾸 어려워지고 눈에 보이게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못하냐? 아,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가 한두 번이야. 이 엘리야의 심정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르마 밟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기사가 능력되어 하나님 일을 행하는데 이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없어지냐고 더 기세 등등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고 이제 내 생명까지 주기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허탈감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그대로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야죠. 다시 일을 해야죠. 다시 힘을 내서 살아야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명 끊을 수 있습니까? 살기 싫다고 힘들다고.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허탈감에 빠져서 탄식하는 엘리야를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불러내십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탄식만 하고 있느냐? 너는 곧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제 굴 속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아멘. 지금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야,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도 강한 바람같이 불같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악의 세력이 독재하려고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아무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느냐? 왜 이제껏 내가 한 일이 헛수고라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조만간 악의 세력들이 소멸될 것이고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아멘. 이제껏 내가 주를 위한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 열매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는 자 몇 명? 7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일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7천명이나 남겨두었다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무엇 때문에 낙담하고 있는 것을 다 아신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기가 죽고 있는, 기 죽고 있는 것을, 기를 살려주시는 말씀.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악하여서 이 악인들만 덕시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곳에 지금도 이 죄악된 세상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악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악인들만 보십니까? 왜 세상에 악만 보십니까? 교회가 다 썩었다고, 주의 종들, 목사들 다 부패하였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아직 타락하지 않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목사들을 보지 않고 그런 타락한 목사들만 보고 비판하십니까? 그 목사들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 본 거예요. 교회가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 중에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 볼 거 없고 한국의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이민 교회가 어떻고 저렇게 막 그렇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작은 교회지만 목사가 보지 않아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막 감사한 일인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이 어려운 걸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바로 세우고자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걸 바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있기에 온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해서 남겨주신 7천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이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게 달라질 것이 없고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게 때가 되어 기쁨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믿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니 심는 이가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오직,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심고 물을 주고
말씀을 전하고 뿌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삶을 변화케 하시고 굳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사무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반가운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제가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누가 전화했는가 하면 2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빌려볼 때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얼마 동안 이 교회를 섬기다가 어떤 미시간주로 디트로이트 미시간주로 이주해 가신 것 같은 김용환 성도님 여러분 기억 아시는 장모님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죠. 소년 지금 집사님 됐어요. 집사님 전화가 와서 20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가워서 목소리는 여전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전화를 주셨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 그런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기반 잡고 그 디트로이트 한 공항 그 에어포트 안에 그 일식집을 내서 지금 장사를 하고 그 삶의 삶도 지금 잘 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미시간에 가서 처음 가서 교회 다닌 그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많이 자라가지고 목사님 성가대도 하고요 남성교회 회장도 하고요 구역장도 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참 신앙이 어려서 그냥 뭐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뭐 그런데 제대로 신앙을 안 했는데 아 그곳에 가서 한 20년 만에 신앙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신앙의 눈을 뜨고서 보니까 그때 처음 우리 교회 나올 때 다닐 때 목사님들 그 지하방 지금도 기억나요. 더글러스 509 더글러스 집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빌려볼 때니까 교육할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지하방이 교육관이었어요. 그치? 그때 디모데 청년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젊은 그룹들 20 가정들이 매주 와서 성경 공부할 때 그때 참 뜨겁게 했어요. 그때 성경 공부한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가 볼 때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는 그곳에 가서 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때 은혜 받은 그것으로 신앙의 맥을 끈이 유지해오고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니까 그게 목사님이 은혜인 줄 알고 너무 감사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 이곳에 오면 꼭 자기 집에 들리라고 맛있는 일식 대접하겠다고 전화가 끊었어요. 저는 보세요. 한동안 그 전화 받고 하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벌써 다 잊고 지냈는데 아직도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성도가 있구나. 내가 무엇을 하였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참 낙심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어떤 성도 보면 아무리 해도 참 믿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도 보면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믿음도 갖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성도도 있구나 하는 그 생각에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에게는요 목회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런 성도가 있으면요 살만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 참 잘 됐구나 그냥 막 보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좀 전화 주세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말씀 은혜 받고 야 우리 가정이 참 이 교회 와서 내가 참
정말 신앙의 생활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말 들으면요. 정말 정말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비록 실패하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해서는 안 돼요. 아멘. 낙심은 건물입니다. 왜? 아직 인생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아멘. 아직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 곁에 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 다시 일어나 힘을 내라.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김성규 목사님 이 7080 가스펠 지어진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부르는데 그 목사님이 지은 찬송 중에 오늘 말씀에 참 힘이 되는 찬송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오늘 그 찬송을 하는데 자기의 삶의 고백이야. 우리가 이 찬송 부르시고 오늘 참 낙담하여 주저앉는 우리 모든 사람들 큰 힘이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힘있게 부르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믿으신 마음에 아멘. 힘을 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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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지 마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잊었던 사명감을 다시 깨우시고 해야 할 일을 지시하여 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나가주십니다. 15절 16절 말씀 나가주십니다. 시작. 다메섹에 가서 이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또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또 아벨 모골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참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씀입니다. 일할 의욕을 잃고 선지자로서의 사명감마저 상실하였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세 사람의 기름 부어서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희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합과 그 모든 함께한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혹시 지금 아직도 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있을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실패와 생의 자리를 속에 주저앉아 낙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세가 한탄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살하고 있느냐?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오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힘을 의지하고 일어나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무슨 문제, 무슨 어려움이 어떤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십니까? 역정 중에 있는 자이겠습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신음하는 형제들이십니까?